여러분 윤나이 알아요? 윤나이? 참고로 이거 고데기 화상 흉터 입어가지고 연고 발라놓은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윤나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윤석열 나이라고 원래 한국에서는 한국의 나이가 따로 있다가 만 나이로 다 이렇게 전체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즘 나이 말하는 게 좀 헷갈려가지고 만 나이로 해야 되는지 원래 한국 나이로 해야 되는지 통성명하거나 할 때 보통 연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윤나이로 하면은 만 25 아직 젊답니다. 근데 한국 나이로 하면 27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노화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요? 26살 때부터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25살과 27살 그 어디 뭔가 언저리에 걸쳐있는 딱 저 이제 저는 노화가 슬슬 시작되는 나이인 게죠.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노화는 이미 한번 시작되고 난 뒤에 감축시키는 게 어려워. 그래서 애초에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탱탱한 이 피부를 좀 그래도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싶으면 어느 정도 안티에이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하는 관리 루틴 그리고 제품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관리 루틴 영상, 홈케어 영상 이런 거 많이 올렸었는데 제가 실제로 그쪽 분야에 좀 관심이 있기도 하고 홈 에스테틱 하는 거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된 제품이거든요. 제가 관리하는 루틴을 보여드릴 건데 짜잔! 이거는 라보니타의 링클 딜리트 앰플이거든요. 짜라라! 진짜 영롱하지 않나요? 너무나도 영롱한 Wrinkle Delete Ample. 말 그대로 Wrinkle Delete 주름 삭제잖아요. 정말 안티에이징에 특화된 진짜 무슨 에스테틱이나 피부관리샵 같은 데 가면 이런 식으로 앰플 하나하나씩 개별 포장돼 있잖아요. 그 작은 앰플 보틀 하나 똑 타서 피부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프라이어 같은 기계로 흡수시켜주시는데 진짜 피부과 에스테틱 샵에서 쓰는 것 마냥 개별 포장이 다 있는데 이게 총 2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8일 동안 매일매일 쓸 수 있는 28일 프로그램 느낌으로 나온 세트예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 작은 바틀 안에 뭐가 들어있냐? 매트릭실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매트릭실이 뭐냐? 쉽게 말하면 펩타이드인데 완전 슈퍼 펩타이드. 무려 6가지의 펩타이드의 결합으로 탄생된 앰플인데 여기 프랑스 세더마사의 고가 원료인데 콜라겐 생성과 피부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 39세에서 74세 사람들한테 이 매트릭실을 2개월간 국소적으로 적용했더니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향상돼서 노화 징후가 감소하고 주름, 보람 깊이가 줄고 피부색이랑 탄력이 향상되었다는 인체적인 테스트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저는 얘네를 어떻게 사용하냐, 먼저 토너로 피부결 정리를 샥 해주고 앰플을 개봉한 다음에 진짜로 에스테틱 관리샵이나 피부과에서 해주듯이 앰플을 얼굴에 바른 다음에 토너로 그냥 발라서 흡수시켜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전 홈케어에도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홈케어 기기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도 리뷰했었던 센틸리안 24인데 피부에 제품을 흡수시켜주는데 훨씬 더 도움을 주는 약간 스킨케어 흡수 모드를 가진 이런 기기들을 같이 사용해주면 훨씬 더 시너지가 업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앰플을 바르고 얘 센틸리안 24의 흡수 모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문질문질 문대면서 피부에 흡수시켜줍니다. 이 모드 한 5분 정도 사용을 해주고요. 앰플 텍스처가 살짝 점도가 느껴지는 고농축 타입이라서 그냥 손으로만 발랐을 때도 반질반질 정말 피부에 속광이 쫀쫀하게 차오르는 느낌인데 이거 기기랑 같이 흡수시켜주면 진짜 광이 미쳤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그냥 안티에이징 면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평소에 피부 속건조를 많이 느끼거나 수분감이 많이 부족하거나 좀 건조함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한테도 그냥 써도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굉장히 고농축 앰플이라서 그런지 영양감이 진짜 대박이고 도포했을 때 그냥 그 쫀쫀하게 속 안까지 수분 탱글광이 차오르는 느낌 아세요? 가계절 내내 사용해도 좋은데 가을 겨울철에 피부 건조했을 때 썼을 때도 진짜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펩타이드가 이렇게 콜라겐 생성되고 안티에이징스러운 성분이기도 하지만 피부의 보습감과 영양감을 꽉 채워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도 해서 정말 얘로 스킨케어 해주고 나잖아요? 피부에 진짜 속광이 아주 그냥 미친 탱글탱글 피부가 진짜 쫀쫀해집니다. 화장도 잘 먹고 그리고 여러분 목도 피부인 거 아시죠? 사실 목에서 가장 노화가 잘 드러나잖아요. 얼굴뿐만 아니라 저는 목에도 진짜 이거 남은 앰플 듬뿍듬뿍 발라서 안티에이징 관리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박스가 있는데 한 박스는 다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 피부 쫀쫀 탱글함이 남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쿠팡에 팔거든요. 접근성도 되게 쉬운데 이게 ppm으로 하면 3만 ppm이나 들어있는 거거든요. 무려 6종의 펩타이드가 다 들어가 있고 또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까지 함유돼 있어서 흡수모드랑 같이 사용하면서 이걸로 요즘 홈 에스테틱 해주고 있는데 진짜 피부가 장난 아니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나이트 루틴은 이렇게 해주는 편이고 안티에이징에 또 정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선크림 잘 챙겨 바르기. 낮에는 정말 반드시 가계절 365일 내내 선크림은 정말 안티에이징에 필수입니다. 자외선은 정말 피부의 적이거든요. 자외선은 정말 피부의 적 그 자체. 낮에는 꼭 이 위에 선크림도 바르고 마무리를 한답니다. 여러분도 꼭꼭 미리미리 노화 방지와 예방 차원에서 관리해주시는 거 정말 젊은 날에 이때입니다. 이때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괜찮은 안티에이징 제품들이나 좋은 제품도 있다면 꼭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여러분. 안녕.